들어오는 지게차가 페인트를 한가득 씻고 들어왔다. 아, 지금 이제 펜트 현황이 그 퍼스트 바르죠. 복시. 네? 네, 복시 페인트. 선박의 도장 작업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 사용되는 페인트의 양만도 총 3,500리터. 바닷물에 닿는 부분은 환경에 무해한 도료를 사용해야 된다. 배의 외형을 꾸미는 것 말고도 두 가지 이유로 특수 페인트를 쓴다. 하부 쪽에 물속에 제일 많이 잠기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들은 저 AC라고 해가지고 네. 안티코루시브 해가지고 그 부식 방지용이거든요. 이제 방청용 도료인데 이제 미생물 같은 거 무슨 어패류나 이렇게 뭐 앞강류 같은 그런 조개류 같은 것들이 네. 붙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제 페인트를 이제 AF라고 해가지고 안티폴리링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부식 방지 페인트를 바른다. 그리고 수중 생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페인트를 덧칠한 마지막으로 색상용 마감 도료를 사용하면 도장 작업 완료. 선박 도장 작업 방법. 첫 번째, 세 가지 페인트를 순서대로 칠한다. 두 번째, 출항 전까지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한다.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하는 페인트 작업. 수리 과정 중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게다가 페인트가 호흡기나 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차 페인트 칠을 마치니 겉보기에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화장만 잘해도 여자는 이삐 보인다. 전과 후 완벽하게 변신 성공이다. 모든 작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페인트통을 일렬로 눕히는 어머니다. 종장비차가 밟고 지나가도록 계속 통을 바퀴 앞에 내려놓는다. 이건 무슨 작업인지 궁금하다. 가까이 가보는 1번 카메라. 아버지 방해하지 마는 거. 결국 된통 혼났다. 알고 보니 페인트 작업이 끝난 통들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낸 아이디어란다.